자, 왼발 올리고, 그렇지! 간다, 간다! 그래! 조금만 더! 어! 와이프, 이제 진짜 제주 날씨다. 덥다. 그지? 오늘 저거든요. 엄마 여기 공룡을 산댄데. 오빠요. 나 왜 여기 앉았냐? 아침에 아무 표정이 없는데. 이러면 되지. 진짜 다 했어요. 어우,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어. 두 개를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는 여기 아르센 유치원이라고 해서 재미없어 그 다음에 하나는 애월도 저번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책 좀 보시면 애월도 유치원하고 조금 먼 학교네 여름학과 여름학원에 제주도 관련 책을 읽는 거야 위험해. 아니 바람이 근데도 바닷가에 저기가 저 공짜 사고 공짜 사고. 어디가? 저기. 오, 진짜 바퀴도 있어. 클리마기 괜찮겠는데 바위가 좀 익혀서. 물도 조금 빠지거든요 오후 되면. 어 여기는 맞아요. 그래 스노클링도 괜찮았던 것 같아. 모래바닥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돌 있는 데가 뭐가 있어가지고. 오 너무. 준우 아빠랑 샤워하러 갈래? 여기 폭포 샤워 갈래? 아니요. 시원한데? 꽃 다 했잖아요. 폭포 샤워하는 것도 되지. 폭포 샤워하는데야. 제주도까지 와서 도서관을 갈 줄이야.
지금 나오고 싶어? 해도 돼. 준혁 천천히 해. 급하게 놓치면은 또 떨어지는 거야. 집중하고 한 번에. 준혁 천천히 집중해서.
올라가면. 왜 이렇게 잘해? 김용이네, 김용이네. 잘해? 그냥 올라가요? 진짜? 그냥 재밌어. 자, 이거 지퍼가 앞쪽으로 입을게요. 전혀 장갑 받아야지. 야, 금세까지 올라가는 거 알겠지? 슬라이드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반대편으로. 아니야, 같이 올라가. 어? 갈 수 있습니까? 아, 하이, 아 미안해. 시원이 어디까지 갈 거야? 운전자격자 대학생 분들은 반대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어? 안전교육 해야 돼요. 지리고 화이팅. 저희 안전교육 해야 돼요. 운전자격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신발을 끌어서 슬라이드 반대쪽으로 넘어가세요. 준우야 지리고. 지리고. 여기까지는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전합니다. 첫째 대는 아이고. 우리도 아이고. 다리 붙이고. 이해 보지 말고 정면 나가요. 갑시다. 이해 보지 말고 올라갑시다. 아드님 올라갑시다. 아이고 도착.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짧다. 아이고 짧다. 아이고 짧다. 아이고 짧다. 오늘 잘했어. 아, 슬라이드 인사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우야 다리 모아. 아이고 아이고. 역시! 역시! 11살 다르네! 오! 야, 오징어 할만하지? 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어렵지? 어디에 뭐 잡을지 생각하면서 해야 돼. 오, 제법 하는데? 오, 이제 갈 데 없네? 어떻게 할 거야? 옆으로. 그렇지, 어이구, 점프도 해. 준영이 봐. 이거 어려운 건데. 다리 두 개 더 올라가야 돼요. 나이스. 실패? 신은 실패? 우와. 당겨서. 그래. 간다. 간다 간다. 자, 왼발 올리고. 그렇지. 김진영이 앞에 보고 발. 간다 간다. 그래. 조금만 더. 됐어 됐어. 그래. 발 보고 발 놓고. 그렇지. 초록색, 그렇지! 그래! 됐다! 됐다! 대박! 김진영이! 자, 집념의 사람. 김진영이! 진짜 멋진 아빠가 했다. 하이파이브!
야, 아빠 하이파이브. 지영아, 저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아빠 하이파이브. 뒤에 저거. 아빠 하이파이브. 아빠 하이파이브.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 이거? 야, 그거 지리고 가였어, 이제. 왜 안 갔어, 지리고? 그거 숙소 가려는데 엄청 가야 되는데. 우리? 어. 그치. 한 시간 가자. 이상 가야 될 것 같아. 응. 빨리 가자. 출발! 출발!